안녕하세요. 저는 부기중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민이라고 합니다. 저는 부기중 2학년 김다나입니다.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뭐 학원이 없습니다. 통학할 수 있는 그 학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시내버스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의 엄마도 좀 위기감,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. 버스가 막 가고 싶을 때 딱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탈 수 있는 때가 몇 번 안 돼서 불편해요. 막차가 6시 50분이어서 많이 놀려고 해도 만족할 만큼 못 놀 때도 많고.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저기 장계 가는 쪽에 있거든요. 그래서 완전 반대예요. 그래서 아침에 통학을 한 3시간 정도 했어요. 왜냐면 여기는 버스도 너무 시간차가 크고 이래가지고 또 부모님 맨날 태워다 줄 수 없고 해서 여기는 학교 끝나고 나서 거의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. 학원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집에서 혼자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. 인강 듣고 교과서 같은 것도 다시 찾아서 읽어보고 해요. 서울 애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. 걔네는 맨날 학원 다니고 뭐.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막막하네요. 제 진로가 간호사거든요. 근데 또 간호사가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. 의학 용어들에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영어를 못한다? 그건 말도 안 되는.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. 중학교 때 놀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 좀 하다가 성적 맞춰서 대학교 가는 거. 그거는 조금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철저하게 좀 알아보고 계획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유튜브에서 블랙핑크가 영어 하는 거 보면은 한국인인데도 너무 잘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영어를 잘 배우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려나? 저희 엄마는 되게 귀여우세요. 그리고 저랑 좀 안 친해요. 엄마가 한국어 좀 서투르세요. 저희 아빠는 그냥 아내니까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요. 저희는 아직 1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거 못하거든요. 원래 언니가 영어를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. 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엄마랑 막 대화하고 있고 제가 영어를 못해서 On my 3 years here, I'm just raising my first daughter. Wow, it's really difficult just staying in the house, doing the household. I go out and find my job. On that time, I have an opportunity to teach. And so mean raised by her grandfather. Big regrets. Really huge. Why? Because I want her to speak English. 너무 하늘 같죠. 진짜 너무 잘하고 싶죠. 엄마도 잘하고 언니도 잘하는데 나만 못한. 그러니까 저요 그냥 되게 쓸데없는 얘기도 막 할 것 같아요.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그냥 소소한 것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. I told her maybe someday we go to the Philippines and then you can speak to your cousins. To my relatives, by your own, with a translation. 해외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. 다양하게 좋은 정보들. 또 본인이 그런 것들을 영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다 보면 본인이 평생 할 수 있는 뭔가 일을 찾을 수도 있고. 근데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내가 막 따로 안 읽어도 되고 얘가 다 말해주니까 생각보다 이 AI라는 게 많이 안 느껴져가지고 뭐 그냥 그 학교 원어민쌤이랑 대화하는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유튜브를 보다가도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